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빠져나간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새로운 조합을 기대해보는 수원의 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프로젝트 리폼의 수원 선수 먼저 시작을 합니다. 킥오프 하면서부터 그로닝과 오현규 선수가 모두 왼쪽으로 치우쳐서 왼쪽으로 때려주겠다라는 초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 않게 지금 약간 점프를 했는데 바로 카드가 나왔고요. 얼굴 쪽에는 충격이 있었는데 팔꿈치에 맞았군요. 네. 공격 작업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팅이 된 상황,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비 위치가 정착된 상황에서 공격은 자 일단 그로닝! 목섬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닝 선수가 그냥 넘어져 있지 않고 어쨌든 휘슬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고 이번엔 수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쪽에 그로닝 선수가 있고요. 이곳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정승호까지 잘 연결이 됐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골키퍼 차반입니다. 정승호 선수 크로스 임팩트가 좀 정확하지 못했거든요. 드론 선수와 여기서 1차적으로 좀 넘어졌고요. 드론 김호규, 김동준까지 4명의 선수가 세 명은 일어섰고요. 그건 역시 여기서 좀 볼을 빼앗았을 때 좀 더 정교하게 갈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들어갑니다. 스피드 정우재 들어옵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정우재 숫자가 정우재 많아요. 뚫고 야, 골! 김주공 선수의 득점이 터집니다. 와 제주의 올 시즌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은 김주공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김주공. 야 확실히 지금 제르스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수비수를 벗겨내면서 정우재의 오버래핑을 도왔거든요. 정우재 선수가 스피드 붙여서 들어오니까 찬스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자, 수원 상성도 계속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형희 선수 자리에서의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겹치면서 볼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일단 수비를 올렸습니다. 어허, 야 그리고 지금 그로닝 선수와 지금 충돌이 있어요. 오, 그로닝 선수 지금. 김호규 선수 경고가 한 장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드릴게요. 김동준 골키퍼와 그로닝 선수가 공중볼 경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동준 선수의 위치가 앞섰다라고 봤지만 그로닝의 위험한 도전이었다라고 해서 김호규 선수가 그로닝 선수를 좀 도발했어요. 누워있는 상황에서 가랑이 사이로 이제 타고 서 있었거든요. 자, 이 장면 이후에 근데 충분히 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호규 선수가 약간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죠. 사실 그로닝 선수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달려 들어가서 부딪힌 건 아닙니다. 위치를 잡고 있었고 어쨌든 공중볼 경합을 하면서 떴는데 김동준 골키퍼보다 오히려 주장이었던 김호규 선수가 감정 표현을 더 강하게 했는데 어떤 마음인 줄 압니다만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어요. 본인은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고를 충분히 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경고가 나오지 않았고 자 김태환과 김호규를 함께 쫓아와 보시죠. 중앙에서 자리 싸움 여기서 움직임이죠. 앞에 스크린 걸어주고 뒤쪽에 빠져나갈 때 신경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인데요. 김태환과 김호규.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만약에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처리하는 이민기. 충돌이 일어났고요. 좀 신경전 이어져요. 김호규 선수가 이후에 김주공과의 접촉이 있었고 신경전이 이어진다. 김호규 선수가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김호규 선수의 좀 접촉이 있었고요. 일단 정동욱 코치까지 달려와서 김호규 선수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붙여서 이렇게까지 우승을 많이 안쓰더라고요. 네. 백승호인데요. 자화다. 그대로 갑니다. 백승호가 그대로 모두 버텨냈습니다만. 네. 김호규와 백승호 그리고 김경재 선수가 좀 언쟁을 하고 있고